안녕하세요, 아트TV입니다. 자, 오늘은 강원도까지 왔습니다. 이 햄버거를 먹으려고 강원도까지 왔는데 에? 오늘 버디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아무래도 깡을 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얼굴 보러 온 거기 때문에 일단 햄버거를 먹으면서 뭐 첫 번째 타임 조가가 어떤지 한번 지켜보고 이렇게 환복을 하든지 말든지 하겠습니다. 그렇죠? 없죠, 아직까지. 없습니다, 없어요. 예를 들어서 버디들하고 같이 왔는데 뒤늦게 온 사람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 꼭 저 같은 사람들 뒤에 가서 꼭 한 마리 잡아도 꼭 저 같은 놈이 꼭 잡던 지랄하고 자빠졌네. 세나. 오케이. 자, 물질 시작합니다. 자, 도저히 기다리다 안 돼서 뭐 안 나오길래 왜 안 나오지 그러면서 궁금해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대충 입고 장갑도 안 끼고 조가망도 안 찼습니다. 뭐 설마 뭐 잡았겠나 싶어서 그냥 카메라만 들고 이렇게 들어가 봅니다. 자, 그런데 요게 쭈꾸미, 돌문은 아마 쭈꾸미 같은데 자, 희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찰 카메라 설치하고 이렇게 뒤로 돌아서 가야서 봐야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즈 모드를 합니다. 아, 모래 속으로 이렇게 슬그머니 들어가네요. 아우, 좀 희한하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금괴를 발견합니다. 황괴라고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금괴가 인기척을 느끼고 몸을 반쯤 숨깁니다. 하지만 손으로 누르니까 이렇게 집게발을 세우면서 나머지 시즈 모드합니다. 와, 신기하네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괴롭혀보죠. 지금 금괴가 진짜 개 피곤할 것 같아요. 개 피곤할 것 같아요. 와, 진짜 괴롭히죠. 이렇게 데리고 놉니다. 버디들이 있는 데까지 드리블을 하다가 이렇게 잡아도 보고 이렇게 개를 잡을 때 밑에 등껍질을 잡으면 손에 안 물리죠. 그것도 쉽지 않다는 거. 자, 이렇게 계속해서 데리고 놉니다. 아주 괴롭히고 있죠. 진짜 개 피곤할 것 같아요. 자, 집게발을 세우면서 괴롭히지 마라 하는데 살려주는 대신 그냥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모래바람을 일으켜서 숨지 못하게 합니다. 아주 괴롭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위 밑에 내려가 보니까 이렇게 박하지가 한 마리가 있네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돌개죠, 돌개. 이렇게 있는데 자, 그리고 뭔가를 발견하고 쭉 내려가 봅니다. 내려가 보는데 도다리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갈고리도 없고 해서 손으로 잡아볼까 하는데 쏜살같이 도망가네요. 와, 진짜 빛과 같은 속도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감시 새끼죠. 감성돔의 새끼. 모래밭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네요. 신기하네요. 자, 그리고 카메라를 들고 뭔가를 발견하고 쭉 내려가 봅니다. 내려가 보니까 또다시 도다리가 있죠. 좌강우도, 좌측에 눈가리가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돼지몰아, 돼지몰아. 형님! 아트TV입니다. 뭐야, 형님? 피부는 있네요. 발견은 내가 했는데 다른 사람이 잡아주고 내가 놓쳤어, 잡다가. 이거 한 마리만 잡았어요? 이거 한 마리 한 마리 지금. 우와. 딸비 잘 안 잡고. 아하, 이러면 곤란한데. 이거 계획이 없던 건데, 그죠?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네. 이 포인트 말고 다음 포인트에서는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고 이제 문어를 한번 조지로 잡으러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기. 역시. 두 번째 포인트 입수하자마자 지금 중충에 떠다니고 있는 게 있죠. 귀엽게 아장아장 가고 있는데 저기 처음에 위에서 봤을 때는 잘 안 보여서 도치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제 아기더라고요, 아기. 꼬랑지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빨리 잡아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손으로 잡습니다. 아기 같은 경우에는 껍질이 거칠거칠해서 잡기 쉽죠. 아구? 자, 이렇게 잡은 아기는 그 옆에 계시는 돼지문어 형님에게 전달해드렸습니다. 집에 계시는 형수님하고 형님하고 뜨겁게 뭐 탕이나 찜을 해서 드시고 뜨밤 보내시라고 이렇게 챙겨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뭔가를 발견하고 쭉 내려가 봅니다. 이컬을 하고 쭉 내려가 보는데 자, 요것은 삼식이죠. 삼식이 삼색이. 삼식이는 이게 피부가 거칠거칠하다 보니까 사포같이 거칠하다 보니까 손으로 잡기도 굉장히 편합니다. 자체적으로 미끄럼 방지가 탑재된 요런 물고기입니다. 아, 모르고 손가락을 일부러 손가락을 넣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와, 문우님이 생각보다 세네요. 직벽 구간에 또다시 뭔가를 발견하고 이렇게 잡습니다.
잡았는데 어허 이거 아까 전에 잡았던 그 삼식이하고는 조금 다른 모양입니다. 이게 알아보니까 이게 빨간 횃대라고 합니다. 횃대. 도구는 없는데 지느러미가 조금 질리기 쉽고 그 다음에 아 무엇보다도 배에 보면 이 그물무늬 굉장히 망사무늬가 있는데 아 좀 징그럽더라고요. 볼록하게 이게 왜 일부러 뭐 위협적이 보이려고 이렇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 좀 징그럽고 뭐 처음에 봤을 때 이게 삼식이는 아니고 이게 뭐지 싶어서 몰라서 일단 놓쳐졌습니다. 모르는 물고기는 안 먹는 게 좋죠. 근데 이것도 맛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뚝배기를 때려서 도망치기 합니다. 자 이렇게 형님이 오셨길래 삼식이를 전달합니다. 형님 오늘 뭐 제가 잡아드린 거예요. 아귀랑 삼식이랑 해서 팔팔 끓여서 탕 끓여서 뜨겁게 드시고 뜨밤 진짜 보내셔야 됩니다. 자 화목한 잠자리 화목한 가정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자리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자 어쨌거나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시즌 첫 번째 피문어. 근데 사이즈가 좀 아쉽죠. 많이 아쉽죠. 귀여운 새끼 피문어인데 신기합니다. 와 새끼 피문어가 벌써부터 보이다니 그래서 기뻐서 그래도 형님한테 자랑합니다. 피문어 와서 했다. 2등이다 2등 형이. 네. 오늘 2등이다 2등. 아 근데 이 앞에 3마리 저 한마리 봤어. 좀 아 피문어 봤어요? 총 3마리 본게 오늘 거기서 한마리 보고 에이씨 야 그럼 누가 하면 잡을 수도 있겠다. 자 이렇게 퇴수길에 만난 이 작은 피문어를 데리고 놀다가 이제는 놔줘야겠다 싶어서 이제 놔주려고 하는 찰나에 아니 형을 데리고 왔습니다. 형이 있는 곳으로 저를 데리고 왔네요. 자 이렇게 작은 피문어는 놓쳐주고 이제 형을 데리고 갑니다. 아 처음으로 이제 올해 첫 시즌 2호 피문어네요. 그래도 키로 이상 되는 피문어인데 아주 좋습니다. 새끼에게 고맙다고 따봉 한번 날려주네요. 자 이렇게 부득이하게 시즌 2호 피문어까지 보게 됩니다. 사이즈는 다소 아쉽지만 그래도 처음 보는 피문어다 보니 굉장히 뜨기 있고요. 아 참 그리고 포항에 계시는 상쾡이님께서 그 구독자 상쾡이님께서 이렇게 부탁하신 게 있습니다. 여자친구분 이름 한번 거론해달라고 하시는데 김아람 여성 구독자님이신데 구독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간 나시면 같이 술 한잔 하시면 아니 술 한잔 하면 안되겠죠. 지랄하고 커피라도 한잔 하시고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어떻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